다시 할게요. 아, 우리는 이걸 알지만 보는 사람들은 명문도 모를까요, 그쵸? 잠깐 상관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상해상. 진짜 별로 없네.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상관 누가인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내 얘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내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시면 돼요. 자, 십성이에요, 십성. 십성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의 그 본성을 얘기해요. 열 가지 본성. 내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타고난 본성을 얘기한다. 아마 짐승들한테 십성이 있다라면은 식신 하나만 있을 거예요. 식신 하나.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식신 지나서 상관인데 오늘 상관, 그러니까 이 십성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각각 붙여진 이름이 그게 어디에서 출발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상해, 벼슬 관, 관을 상처 주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관을 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관 뭐예요, 관? 예. 남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남편 맞죠?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뭐 있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예? 명예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보호막.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국가, 사회. 또 뭐가 있을까? 예? 네, 법도 관이에요. 주범.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이에요. 그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남. 다른 사람. 근데 이건 이제 수직 관계를 얘기해요. 수직. 수직 상하 관계의 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깬다고요. 부정하는 거라고요. 상관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관을 옛날에는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예, 사람 취급 안 했죠. 예, 상관들을. 근데 이게, 요즘에는 상관이 잘 발달된 게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상관들이 있어야지 언론 같은 거를 쓰더라도, 야, 기자를 하더라도 뭘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깨는 기사를 쓴다고.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쓸거 아니에요? 상관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우리들은 다그 독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래서 상관. 이것은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른 것이죠. 같은 식신과 똑같은 일간이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나의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진짜 나의 표현일까? 식신은 나의 표현이 맞아요. 왜? 음양이 같잖아요. 음양이 같으니까 내가 뽑아내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도달하겠죠. 내 의도대로. 물론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붙지만은. 근데 상관은 내가 생했는데 음양이 다르다니까요.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뽑아낸 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겠죠. 그래서 상관은, 자, 일간하고 관계를 봤을 때 병화 정화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거 식신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한 거예요. 식신은 내가 내가란 노래가 있어요. 예, 도끼 노랜데 예, 그 내가 그거예요. 그거 상관은 내가 생한 게 아니라고요. 얘가 끌고 나갔어요. 얘가 내가 생한 거랑 남이 끌고 나간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 상관이라는 것은 외부 조건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즉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일어나요. 자, 즉흥적이니까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즉흥적으로 하겠네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관인 사람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말 실수라고요. 말실수. 나도 모르게.
말이 절로 나와. 김수미가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세요 이거?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나와요. 상관들은.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나의 말을 끌고 나왔다고요. 이 말은 근데 끌고 나왔어도 결국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의 수준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면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읽은 책들이 다 고전이야. 내가 읽은 책들이 다 인문학적인 책들이야. 그러면 말만 열면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겠죠. 자동으로 수준이 딱 보이죠. 야 쟤는 레벨이 높네. 그쵸? 근데 내가 읽은 책들이 다 만화책 같으면은 입만 열면 드래곤볼 얘기 슬램덩크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즉흥적이고 굉장히 그 처세 처세 순발력 이런 것에 굉장히 능해요. 받아치는 거죠. 상관이니까. 식신하고 상관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식신은 말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요. 여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공을 캐치볼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식신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면은 글러브로 한번 받죠. 받아서 다시 잡아가지고 각도 재고 던져요. 그게 식신의 대화법이에요. 생각하고 가다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절해서 한다고요. 근데 상관은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휘둘러버려요. 바로. 깡 쳐버리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죠. 말이 톡톡 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관이에요. 같은 표현 방법인데 다르죠. 그래서 상관 같은 경우는 같은 문장을 표현하더라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화려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식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뜯어보면은 깊이가 보이는 게 식신의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상관들 다 무시당했는데 요즘엔 달라요. 요즘엔 상관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쉽게 얘기하고 화려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게 달라지죠. 자, 상관은 기본적으로 관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가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불평, 불만이에요. 이걸 달고 사는 게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청관으로 잘 발현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혁이 되죠? 개혁. 바꾸는 거, 혁명.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관이 없었으면 우리 민주주의 못 이뤘을 거예요, 아마.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으면 백수돼요. 할 게 없어요. 불평, 불만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 상관 기질을 발동시킬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보이면 막 뛰쳐나오고 싶은 그게 상관이라고요. 식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상관들은 이제 잘못된 거 보이면은 바로 여기서 막 올라오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래서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관을 깨니까 개혁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불평불만.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규제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게 관이잖아요. 우리 학창시절 다 관 속에서 살았잖아요.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두 발 제한에 시키는 거 하고 맞으면 맞고 뭐 이렇게 자랐잖아요. 상관인 사람들 그런 거 지켜보겠어요? 안 지켜보죠. 똑같은 걸 싫어합니다. 상관들은.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 똑같은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상관이에요. 난 너와 달라. 모두 예스 할 때 혼자 노 하고. 그래서 평범한 걸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거부. 이들은. 자, 내가 재벌 2세예요. 본인이 만약에 재벌 2세예요. 그러면 그냥 기업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재벌 2세라면 그렇게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으면 그 재벌 2세가. 나 재벌 싫어하고 뛰쳐나간다니까요.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틀 속에서 있으면은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라는 게. 평범하게 학교 나와서 평범하게 대학을 가서 평범하게 취직하면은 인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상관들은 남들과 똑같은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의 기본이다. 관의 기본이다. 그 마인드로 세상을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식신이 아닌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관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상관인 사람들이 편제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은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실수 말이 많다는 거는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상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실수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튀어나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가 살 안 빼놓고 네가 운동 안 해놓고 네가 처먹어놓고 이런 얘기가 튀어나온다고요. 상관들은 아니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놀래요. 어우씨 미안하다 이러고. 네. 아니 상관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거예요. 공감 못 하겠어요? 아 여기처럼 식신이 이렇게 식신 있나?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상관을 잘 쓰는 일간들도 있어요. 목일간들이 상관을 잘 써요. 목일간들. 아니 보세요. 을목에 병화가 있어요. 아이 그 꽃인데 태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써.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상관 때문에 너무 무성해질 수 있다. 을목이. 을목이 무성해진다는 거는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요. 을목이 무성해지면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트코인하고 앉아있다고요. 일에 집중이 안 되죠. 그게 이제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하는 거. 관여하고. 을목들은 무성해지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견쟁이, 간섭쟁이. 간목은 그런 거 안 해요. 을목들이 그러지. 괜히 간섭해가지고. 옆에서 막 연애 얘기하고 있는데 간섭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이러고. 잘못을 따지죠. 상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관한테 항상 대항을 하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여자들은 남편을 보고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잔소리 한다고. 잘못됐다고. 왜 집에 안 오냐? 일찍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상관의 남편 다루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상관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성.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강의 하지만은 상관이 발달되지 않고 식신이 발달되는 사람들한테 여기 나와서 바로 하락은 못해요. 식신이라는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즉흥적이지 못하니까. 근데 상관인 사람들은 다 즉흥적이라니까요. 연예인 하기 딱 좋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대에서 춤 한번 춰보세요. 연예인들한테. 근데 추죠 막 즉흥적으로. 연예인 하려면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여지는 모습들이 자기 안에서 다 재능으로 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능을 발현하기에는 상관이 최고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근데 식신은 그 재능을 반드시 개발 해줘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들 보고 연예인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술적인 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GD 있잖아요. GD 사주가 아 제가 인터넷 사주는 잘 안 믿는데 본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신월에 을사일주. 을사일주라니까 상관을 쓰고 있잖아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을목이 꽃인데 아주 좋은 계절, 꽃피기 좋은 계절에 핀 거죠. 사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재관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재관. 대중들이 여기에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고 있잖아요. 제가 특히 이렇게 국가공예. 정제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팬덤이 두터운 거예요. 팬덤이. 여기가 만약에 정제가 아니라 편제로 되어 있었으면은 더 두텁진 않더라도 더 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무기토 설명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정신적인 코드도 들어있잖아요. 예, 나름 사람 감성 자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탑 연예인 되죠. 또 사신 형살까지 걸려 있으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데뷔하자마자 바로 터졌잖아요. 아직도 기억해요. 한 10년 됐나? 그 거짓말. 그때 이제 20살 때였는데, 아, 시간 너무 빨리 지나네, 그쵸?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지만은 그게 관을 깨는 데 있다. 그래서 상관들이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나의 그 기질을 누르려고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잘 발현이 되면은 최고의 무기가 되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거예요. 야생마. 다스려지지 않은 야생마. 그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잘만 다스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죠. 야생마인데, 얘가 누가 봐도 탑 클래스인데, 이 말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잘 다스려지면은, 내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그게 보통 잘 다스려진 사람들은 법 쪽으로 가거나 정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관도 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상관의 관도, 관이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이고. 근데 상관으로 만들어진 권위는 진짜로 백성들이 모여서 여론화시켜서 집중시켜준 관이에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상관도. 근데 백성들이 모여서 만든 관이니까 내가 한번 국민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관하고는 달라요. 그게 상관의 본성이다. 그래서 상관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풍파가 심해요. 어렸을 때 평범을 거부한다니까요. 틀려고 한다니까요. 옛날에 오렌지족 같은 거. 염색하고 가출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상관이에요. 식신들은 가출 못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이라도 가출 못해요. 밖에 나가서 쫄쫄 굶잖아요. 바로 집에 들어가야지. 아, 못하겠다 나는. 상관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점이다. 같은 표현이라도 즉흥적이고 화려하고 임기응변 빠르고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게 상관이에요. 식신은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음양이 같은 거와 다른 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사주 볼 때 항상 겁재를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겁재. 왜 겁재를 염두해둬야 되냐면은 여기 병화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식신인데 이렇게 보면 상관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겁재가 보면 상관이고 내가 보면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내 표현이 아니죠. 겁재의 표현이죠. 겁재가 식신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상관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보다 겁재들의 표현을 대변해 준다. 참견해 가지고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도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끙끙 앓고 있어요. 상관들이 보면 어떡해요? 아, 그걸 왜 말을 못해? 내가 대신해줄까? 이 상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막 소름 돋아요, 막? 주변에 상관들 보세요. 진짜 자기 일이 아닌데 막 답답해 한다니까. 아,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막. 근데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말 못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상관들이에요, 그게.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식신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상관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야, 그걸 왜 못해?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이러고 막 간섭해가지고, 막 좋아하죠, 내가 더. 근데 막상 내 일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관들은 자기 일에 회피를 하고요.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아주 좋겠죠. 말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식신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요. 그게 잘 맞는 궁합이에요. 식신하고 상관하고 데이트를 한다. 상관들은 다 떠넘겨요. 뭐 먹을래? 자기가 뭐 먹으러 가서 소리 안 해요. 둘 다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떠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남자가 좀 리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관.
대변인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관들은 그런 것들을 직업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 만났다고 엄청 좋아하죠. 자기 얘기 대신 해주니까. 상관의 상담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알아채주고 먼저 대신 해주는 거. 그게 상관이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 식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반응하게끔 만들어줘요. 이제 상관이라는 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요? 아니 기존의 걸 거부하는데 좋겠냐고요. 그냥 틀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평범함을 거부한다니까요. 상관들은 틀려고 해요. 싫어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상관들이 옷도 입으면 개성 있게 잘 입어요. 요즘에는 상관인 사람 워낙에 많아가지고 식신 상관 발달한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다 재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재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에 박혀서 살았겠죠. 똑같은 그대로. 그 정치인 중에는 상관 잘 쓰는 사람이 아마 심상정 씨가 예. 상관이 잘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관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내가 감동한다니까요, 진짜. 제가 막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막 그 막 열변 토할 때가 있어요. 막 노동자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이제 허리띠가 아니라 목을 졸라 매고 있어 이런데 막 내가 울 뻔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에너지가 달라요, 상관인 사람들. 정말 내 얘기, 그러니까 내 얘기를 대신해 준 것 같은 것 느낌 있죠. 그게 상관의 힘이에요. 저기 촬영은 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촬영하시려면 저작권료 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상관의 힘이다. 이제 상관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잘만 돼 있으면 정말로 큰 힘이 되겠죠. 잘만 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잘못되어 있으면은 작아져 있으면 그릇이 자기 불평불만만 하고 앉아 있다고요. 불평불만. 그 불평불만을 모아가지고 대변을 해주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천간에 있어줘야 되고요, 상관이. 그래야지 내가 성패적으로 남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지에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오리지널 자기만의 불평불만.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카페에 모여서 헐뜯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지의 상관이에요. 근데 지지 그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관을 깬다고 했잖아요. 내 명예가 깨지는 거예요. 내 명예. 관이 내 명예죠. 내 명예를 내가 스스로 깨고 앉아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상관들은. 남을 헐뜯으면은 그게 내 명예 깨는 거라니까요. 그때는 좋죠. 막 내 안에 있는 얘기 막 다 하고. 근데 남들이 보기엔 어때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남 헐뜯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헐뜯지 않겠어요? 그게 상관이라니까요. 자기 명예 깨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이 귀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남을 헐뜯거나 이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남들이 항상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들은 그거 신경 안 쓰죠. 예, 신경 안 써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할 말 다 하는 게 상관의 원래 본질이에요. 이제 상관인 사람들은 이제 반성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질이 있구나라고. 좋은 데다 쓰세요. 좋은 데다. 내 불평은 이렇게 눌러두고 남들이 못하는 얘기 대신 해주는 쪽으로 하시라고. 그게 상관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릇이 커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만 찾을 거 아니야. 내 얘기 대신 해주니까. 그리고 상관이라고 해서 관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자 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것. 늘 자극적인 것.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 걸 굉장히 지루해해요. 그게 상관의 성향이다. 선생님, 그 만약에 자기 부하 직원이 상관이 네. 지지 월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고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불평은 그래 불만 알았어 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똑같이 시키면 되고.
그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서 늘 새로운 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바람을 필 수도 있고요. 유흥이나 이런 쪽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늘 새로워야 되니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예, 그런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격여? 아, 지금 격을 강의할 시간은 아닌데. 근데 상관이 격으로 잡혀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를 내가 직업적인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하고 바꾸고, 상관이 제일 잘하는 거, 바꾸는 거. 이거 두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원래 컵이잖아요. 근데 상관이 사람들이 이 컵인데 다른 걸로 써요. 예, 여기 막 흙 채워가지고 꽃 이렇게 꽂아준다던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남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그 남자를. 아, 이 남자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찌질이 만나가지고 남자 만들어 놓으면은 떠나죠. 네. 네. 상관들은 바꾸는 게 재밌어서 만들어져 있는 남자는 별 관심 없잖아요. 네. 만들어져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런 남자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네.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라니까? 의사보다 레지던트가 낫다고요, 상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거를 잘 염두하세요. 그래서 잘 쓰면 좋은 거죠? 아주 이쁘게 바꿀 수 있잖아요. 식신들은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한테 막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야 서로 발전. 제가 그 카톡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학상장이라고 써놨거든요. 교학상장.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서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성장한다. 저는 강의하는 게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식상으로 이렇게 강의할수록 배워요, 저도. 비워내야지 채워지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비워내면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요. 만약에 비워내지 않으면 이 차있는 것들이 넘쳐가지고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화의 변화. 너무 좀 깊게 갔는데 어쨌든 상관이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기존의 걸 바꾸고 새로하고. 그래서 특허 같은 거 낼 때도 아주 좋고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도 상관만한 것이 없어요. 사고가 확장돼 있어요, 이미. 잘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 다른 쪽으로는. 기존의 것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려면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있어줘야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죠, 일단은. 근데 이제 기존의 관료들, 뭐 이미 그 사회 틀이 형성돼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거절하죠. 이상하게 보죠. 세대 간의 갈등을 예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상관으로 이제 관 보고 막 뭐라 하죠. 꼰대라고. 예. 옛날에 막 흥성대원군 세국정책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큰 거거든요. 그거. 선생님, 무관사주도 약간 상관이랑 비슷한 사유? 아, 그러진 않아요. 상관이랑 비슷하진 않고 그렇게 보려면 상관이 있는데 사주에 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관이 있으면 깰 수 있는 관이 있죠. 어딜 가더라도 공격이 다 먹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백수예요, 그냥. 못 쓰잖아. 칼이 있으면 뭐예요? 칼을 쓸 데가 없는데. 녹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제대로 쓰려면 관이 있어 주는 게 좋아요. 식신은요, 관을 깨는 데 있지 않죠, 목적이. 식신하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안 가 있다고요. 근데 상관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관으로. 목적 자체가 상관이기 때문에.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식신은 관하고 연관이 없어요. 식신은 일단 첫 번째로 재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 여유 이런 걸 만드는데 첫 번째 목표가 식신, 먹는 거. 먹는 거를 일단 챙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평관이 있을 때 그거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이게 식신이에요. 근데 상관은 먹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요. 관을 깨는 거. 이 내 안에서 날뛰는 야생마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내 안에서 날뛰는 엑스칼리버를 어디다가 찢을 것인가. 이게 상관이에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맞죠.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상관이 정말 잘 잡혀있으면 논리 정연해요. 잘못되어 있는 꼴을 못 봐요. 판사하려면 그런 상관 정도 있어줘야죠. 잘못 옳고 그런 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즘엔 다 정치랑 권력이랑 결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죠. 다 정치 쪽에 편들잖아요. 권력의 편승에 있잖아요. 법조계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고 나중에 막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검사한테 막 기소당하고. 네. 저는 그러면 충분히 권력에 이렇게 편승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네. 아니, 사주 생긴 대로 살면 편해요. 스님 팔자인데 내가 스님으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스님 팔자인데 왜 물건 팔고 장사하고 돈 벌고 앉아있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으면 편해요.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자기 꼴대로 안 살고, 자기 꼴대로 안 사는 이유는 사회가 요구하는 게 직장인 되라, 돈 벌어라, 철 들어라, 이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난 그 꼴이 아닌데. 특히 요즘 세대는 더 심하죠, 그게. 옛날이야 그 경제가 발전이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그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게 다 바뀌었다고요. 먹고 사는 거에서 이제 그걸 누리는 문화적인 걸로 누리는 세대로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도 즐길 거 즐겨야 되는 시대예요. 이미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국민들 수준이. 자, 그래서 이제 상관을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상관이 인성을 본다. 상관이 인성을 본다라는 것은 정인을 볼 때랑 편인을 볼 때가 확 달라요. 자, 우리 일간을 일단 놓고 보자고요. 인성을 여기다가 넣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인성으로부터 일간으로 생을 하고 일간으로부터 상관으로 생이 나가요. 나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관은 일반적인 상관하고 조금 다르겠네요. 이 인성이 개입이 되어 있겠네요. 이 상관에 내 안에서 재구성된 거잖아요. 상관이 내 안에 있던 엑스칼리버가 약간 플러스 1 정도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게 인성의 힘이죠. 자, 근데 만약에 정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늘 이제 목일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상관이죠. 이거 상관인데 만약에 개수가 있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정인이 개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때 보여요? 아, 모르겠어요. 정인 이 상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 이거 화예요. 자, 이 정도 써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음이에요. 상관이 뭐라 그랬어요? 얘 걸 빼간다니까요? 지멋대로 날뛰는 건데 조절이 됐죠. 수극화로 조절됐죠. 화가 막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이게 약해져 있잖아요. 조절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상관 패인이라고 얘기해요. 찰패자의 도장인자, 도장을 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상관지신데 자격을 갖췄다고요. 막 튀어나가는 건데 자격을 갖췄다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논리 정연하게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학식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하니까 꼼짝 못해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말싸움 하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공격 받아야 돼요. 아, 살 빼야 되는데 하는데 어떻게 지적하는 거예요? 식단부터 쫙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먹는 게 고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몇 칼로리인데 네가 살을 빼려면 몇 시간을 움직여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넌 지금 술만 먹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때, 청문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요. 진짜 상대방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꼼짝 못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관 패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쓰면 좋다니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격을 하면서 조절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성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판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 정연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관하고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습관화 되어 있고요.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 판단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일관별로 다를 것이고 체성별로 다를 것이고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근데 기본 성향이 그렇다고요. 저도 조금 있으면 정인운이 들어오는데 아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정인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쵸?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객관적일까요? 기본적으로 편의는 뭐예요? 치우쳤죠? 얼마나 왜곡돼 있을까요? 자,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인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흡수해요. 시간은 좀 걸려요. 대신에 뭐 한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는 건 정인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정인이 꼼꼼하게 해요. 아, 하나도 안 놓치고. 근데 편의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곡시키죠, 기본적으로.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왜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작은 건 놓치고 큰 거는 더 크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먹을 걸 이렇게 3등분해서 주잖아요? 정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편인들은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그래서 편인들은 관심을 기본적으로 받고 싶어 하고 나보다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내 행복을 남과 비교해서 잡는다고요. SNS 누가 많이 하겠어요? 정인이 많이 할까요? 편인이 많이 할까요? 다 편인이에요.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앉아있어요. 쟤는 여행 가는데 난 제주도밖에 못 가네? 쟤는 해외로 가는데? 그래서 막 우울해져 막. 편인은 SNS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정인은 해도 괜찮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뭐 근데 이제 대신 정인도 남자친구가 비교되면 좀 짜증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편인이 더 크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편인이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인성할 때 왜 그런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인이 상관이 있을 땐 이 정인이 상관이 잘 조절이 된대요. 물론 여기서도 계절하고 왕세를 다 따져야 되긴 할 거예요. 여기 근데 만약에 정인이 아니라 딴 게 있으면 편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편인도 상관편이니까? 자, 정인하고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이 나가기 전에 나한테 조절이 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편인이 돼 있으면 나간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정인은 객관적이고 편인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 그 상처를 주는데 더 확실하게 상처 주는 게 편인 상관이에요. 네. 더 확실하게 줘요. 찌르듯이. 정인은 상처를 주는 걸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려고 해요. 정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편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확 찢어버린다고. 내 말에다가 관을 씌우는 거예요. 정당성을 말에다가 정당성을 씌우는 거예요. 말에다가. 좋은 말이든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그른 말에 정당성을 씌운다니까요. 그게 편인이에요. 왜곡시키니까. 틀린 거를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는 편인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강의할 때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강의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고백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난 강의 한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동영상을 다 지우고 블로그에 글 다 지워야 되나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안 지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온 길이 투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몰랐다는 거는. 살짝 부끄럽긴 해요. 부끄럽긴 한데, 예, 네. 부끄럽긴 한데.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은. 왜곡하지 않았으니까. 그 블로그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유명인 사주 다 풀어놓고 겨우가 막 트럼프가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풀어놨다가 되고 나니까 다 지워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된 것처럼 다시 만들고. 그걸 오래 본 사람들은 아, 얘 거짓말했네 이거 아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와 잘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는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 그 전에 있던 지식하고 지금 있는 지식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지식을 덜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은 설득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 현혹돼요. 거기에 살짝. 사기꾼 기질을 기본적으로 갖춰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제가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예. 예. 또라이죠, 기본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이제 정인을 추구할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은 지적해 줘야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편의를 버리게 해줘야죠. 편의를 버리게. 편의라고 정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생각하는데 오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얘는 생각하는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당성을 만들어 버린다고. 편의 상관들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정당성을 만든다니까요. 나는 서민이잖아. 내가 이거 살려면 이거밖에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세상에다가 막 이렇게 상관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순서가 달라요. 상관으로 저지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편인. 저지르기 전에 정당성을 먼저 따지는 게 정인이에요. 편의 있는 사람 대신에 흡수하고 받아들인 속도가 빠르거든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뭐 상담 자격증이라든가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데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 활용하면 아주 좋죠. 그런 쪽으로 해서 직업화하면 좋습니다. 편인 상관들은. 성공한 사람이요? 제가 성공할 거예요. 네. 기다려주세요. 금방 성공할게요. 네. 청간합이 역할을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 임수가 편인이고 네. 아까 정화가 상관이면 네. 임수랑 정화가 묶여서 상관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닌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정화가 확실하게 빛이 돼요. 빛. 근데 무슨 빛이에요? 특별한 빛이죠. 특별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엑스레이도 될 수 있고요. 뭐 MRI 이런 거 안 보이는 거 투과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빛이죠. 상대방의 정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관은 그냥 이 말이 상관이란 말 자체가 빛이라고요. 임수가 있으면은 예. 자, 이거 최면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뭐 정신과에 이렇게 전공을 해서 최면술사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 심을 이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역할 하면 좋아요. 정신과에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구구절절이 와닿아요. 깊숙하게. 그 합에 대한 건 이제 천천히 하면 되니까. 묶여서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달라요 상황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관에게 감투를 씌워준 거예요.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상관에게. 편의 상관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상관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해요. 빛이다 아주 확실하게. 음란지압이잖아요. 임수 정화 음란지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음란지압이 되려면 막 지지에 오 같은 게 있어서 얘가 열을 가져야지 음란지압이 돼요. 그러면 임수가 끓어요. 뜨거워져서 끓어서 흩어져요. 그게 음란 어지러울 란을 써서 음란이라고 해요. 흩어진다. 그럼 얘가 이제 수로서 유지되지 못하고 흩어지니까 막 색정 같은 거 돈 이런 거에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음란지압이에요. 이게 열성을 갖추지 않으면 음란지압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은 있지만은 참죠. 근데 이렇게 여름 같은 때 조심해야죠. 술 같은 거 먹거나 뭐 이럴 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끓어오르니까. 자 상관하고 편재와 정재가 있어요. 이건 사실 정재보다는 편재를 좀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편재를 보면은 이게 한탕주의, 기회주의. 아마 이렇게 된 사람은 거의 99% 비트코인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아 왜 나를 쳐다봐. 좀 모르는 척 하세요 좀 이럴 때. 네. 저는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정재도 있거든요. 저는
그 적금을 하다가 화가 나서 질렀어요. 화가 나서 적금 50만원씩 하다가 세 달 모았으니까 조금 불어있겠지 하고 봤는데 몇백 원이 불어있는 거예요. 아, 150만원을 내가 저축을 했는데 몇백 원이네? 얼마나 열이 받아요. 나는 뭐 빠지 몇백 원 벌려고 적금한 거 아니거든요. 안 써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요. 그때. 그래서 이때에서 딱 보다가 보니까 야 차라리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 살짝 올라가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오씨 내가 이거에다 할 바에 차라리 여기다가 몰빵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적금하던 거 해지하고 넣었거든요. 3일 만인 것 같아. 얼마나 되는지 복구하고 봤는데 150만 원이 늘어나 있었어요. 150을 넣었는데 뭐야 이거 이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 네. 눈을 뜬 거죠 제가. 그때가 아마 11월쯤. 저는 좀 다른 케이스고 여기는 기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시대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시대에 앞서가 있는 줄 알고 뛰어난 줄 알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왜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자기는 맞다고 하거든요. 일단 상관으로. 편지 얼마나 욕심 많겠어요. 이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커요. 그리고 어떻게 떠벌리겠죠? 편지는 공유하는 정신인데 돈 벌고 떠들겠죠. 야, 돈 된다 이거 같이 하자. 아 물론 같이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피해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성간편제, 한탕주의, 도박. 만약 여기에 겁재까지 끼면 그땐 진짜 도박으로 가요. 예, 겁재까지 끼면 진짜 도박으로 가는 거고 예, 이렇게 됐으면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야 너처럼 해서 언제 돈 벌어라고 하겠죠. 관하고 다른 상관이잖아요. 야 무슨 돈을 월급쟁이가 무슨 돈을 벌어 입에 달고 살아요 그 말을. 관이 관하고 반대되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이렇게 테크트리로 가서 돈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상관하고 편제의 합의예요. 차라리 편제 상관이 없는 편제면 괜찮은데. 이거는 얼마나 즉흥적이에요. 돈 된다 그러면 눈부터 일단 가잖아.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훅 가요. 근데 이렇게 차라리 정제라고, 정제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런 스케일이 크고 뭐 기회적이고 이렇게 큰 거를 보는 것보다는 꾸준히 벌어야 된다는 그 마인드라도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중요하거든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상관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돈 번다는 소식에. 근데 정제로 돼 있으면 결정적일 때 겁이 나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거기 넣었다 이러면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돈 뭐 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차라리 유통. 유통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정적이지만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일들 이런 것들과 잘 맞죠. 대부분 유통 쪽이죠 뭐. 상관편제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안을 여기 편인까지 있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네. 그럴듯하게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네. 참 이렇게 태어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나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나 열심히 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라면 내가 버려도 되는 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죠. 우리 시대가 지금 재테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이야 뭐 저축하면 10% 20%씩 이렇게 이자가 나왔지만은 지금 1%대. 저축으로는 돈이 안 돼요. 월급은 고정돼 있고. 누구나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안전하게 대신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가는 식으로 해야죠. 아마 이런 경제학 강의라던가 재테크 강의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수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20, 30대가 그런 코인을 많이 하거든요. 주 연령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뭐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까지 염두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상관하고 정관이 있죠? 평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경관이에요. 긍정적이면 기존의 걸 바꾸어서 쓰는 쪽으로 가요.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쪽으로 가요. 아주 긍정적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정인이 있어주는 게 좋아요. 기존의 것을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상관은 관을 해체해요.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해체한다고요. 누가 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하죠.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아이폰이 그 이전에 다 있던 것들 재구성한 거 아니에요? MP3 있었잖아요. 캠코더 있었고 핸드폰 있었고 다 있던 거를 가지고 한 대로 모았죠.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게 상관의 힘이에요. 상관 경관에 페인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해 못하겠으면 한번 써보시면 돼요. 굳이 써보자면은 갑목에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어서 상관 경관 하죠. 화극금에서 여기에 근데 이제 수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보호가 되죠. 개수로 인해서 이걸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세요. 견관이요. 견관. 네, 견관. 상관 견관이라고 합니다. 견제하는 거죠. 관을. 그래서 상관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요. 상관들. 식신들은 눈 못 쳐다보는데 상관들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경관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니까 상관들은 레이더 자체가 잘못하냐 못하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어요. 상관이에요 그게. 상관, 그러니까 눈 마주, 잘 마주치려면 상관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신약하고 막 이러면 막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지. 이렇게. 네. 상관은 빤히 쳐다봐요, 관을. 그래서 잘못되는 거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게 상관. 상관한테 뭔가 책 잡히지 마세요. 상처 입어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자기한테도 누가 상처 주면 상처 입어요. 똑같이. 네. 상관이 있으면은 틈을 파고 들어요. 틈. 조금이라도 벌려있으면, 특히 편인까지 있으면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요. 근데 편관을 보면 좀 달라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부라고 얘기해요. 아부. 권력에 편승하기 아주 좋은 구조예요. 자, 식신은 편관 제사라죠. 식신은 편관을 제사한다고요. 갑목에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어서 여기가 식신으로 살을 이렇게 제사, 화극금 제사라죠. 그쵸? 이거는 문제랑 정면 대응,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편관한테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칼 들고 맞서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식신제살이 되어 있는 사주가 빚이 생긴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다닌다고요. 못 참아요 그거를. 하다못해 파산이라도 하러 가고요. 하다못해 회생신청이라도 한다고. 상관이 있으면 안 그래요. 살을 기피하고요. 아부예요. 보세요. 살이 이렇게 위협이 되죠. 그쵸? 근데 살 입장에서 이 정화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고 있죠. 경금한테 이 상관은 정관이에요. 그쵸? 이거 이해돼요? 경금한테 정화, 화극금에서 정관이라고요. 근데 갑목 입장에서 상관이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살이라는 편관한테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고 감투를 씌워주는 거죠. 어떤 거예요? 아부하는 거죠. 상관으로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아부한다고. 독재자 막 전두환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유 장군님 아부한다고. 근데 여기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상관으로 이렇게 아부하니까 있는 영혼 없는 영혼 끌어내가지고 아부하는 거죠. 예, 대부분 이거는 아부형이 돼요. 회피하는 형이 돼요. 회피하는 형. 만약에 음간에 이렇게 상관하고 살이 돼 있으면 합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극적인 반전으로 편관을 제거하는 살에 맞서가지고 없애는. 농계가 사주가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상관합살 옆에서 이렇게 아부해주면서 하다가 끌어안고 뛰어내렸죠. 네. 농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인가요? 실제로 있었나? 실제로 있었어요? 소설하고 구분이 안 가요 요즘에.
그게 상관과 평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성관평관 있으면 아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누구한테 아부하겠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한테 아부 잘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냐면은 보이는 모든 사람한테 아부하면 돼요.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아부하라고요. 그 사람이 나 좋게 본다고, 좋아한다고 나를. 어지않게 위아래 갈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한테 안 하고 그러면 욕먹어요. 사내에서 정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윗사람한테만 잘하면 싫어하잖아, 주변에서. 근데 그 사람한테도 잘하면은 미워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다 삶의 지혜가 녹아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평관이라는 윗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잘만 써지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거 나한테 다 얘기하죠. 막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막 이래서 또 어루만져 주고. 또 뭐가 있지? 제 관, 인. 다 했네? 상관이 정관, 평관 다 있으면요? 다 있으면요? 네.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혼잡이라고 하잖아요. 혼잡. 두 개 섞여 있는 거. 그렇게 됐으면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사주를 보면요,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갈등 없이 야 그거보다 이거 해라고 하는 게 낫다고요. 이거 하면은 좀 더 고생을 할지언정 네 인생이 더 윤택해질 거야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상관하고 정관하고 평관 다 있으면은 이 평관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정관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면 되죠. 정화일관들은 기본적으로 경금, 아 근데 정화가 열성을 안 갖추면 그건 조금 네,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기 근데 관이 없잖아요. 관 없으면 뭐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네. 상관이 관이 없다라는 거는 상관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질은 있어요. 욱하는 기질. 이걸 활용해가지고 바꾸고 만들고 하는 기질은 있는데 대상을 못 찾는 거죠. 대상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편다운 남편. 나를 다스려줄 수 있는 남편. 내가 의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남편이 정관, 평관이에요. 근데 무관이라는 것은 자기는 그런 사람을 찾아도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가 꺼져 있거든. 나사 하나 빠져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대원생활에서 들으면 느끼긴 하는데 그런 사람 나타나고 이 사람인가 싶다,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은 하는데 세운이니까 뭐예요? 1년만 그렇게 오고 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눈 돌아가가지고 바로 결혼까지 가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막 다시 바뀌죠. 아, 그 사람이 아니었네? 세운으로 결혼해요, 대부분. 착각하고 홀린 듯이 만들어져요, 세운은. 아, 얘랑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근데 딱 1년 지나고 운이 끝나면은, 혹시 아닌가? 차라리 대운으로 그렇게 관이나 이런 게 들어와줘서 결혼하면은 10년은 가죠, 적어도. 근데 언제 헤어져요? 애가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헤어지죠. 이혼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운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운은 뭐예요? 나한테 눈꺼풀,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워줘요, 운은. 근데 그 사람의 사주를 알면은 본질이 보이죠. 그걸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본질을 보려면은 좀 혹독한 상황에 좀 처해 봐야 돼요. 전쟁 같은 거, 뭐 전쟁통에 이렇게 놔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다 본질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돈하고 목숨 앞에서는 본질이 보여요. 돈하고 그 목숨 앞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저는 알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예. 빌려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그래서 많이 잃었어요. 예. 많이 잃었어요. 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어렸을 때는 전화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 빌려줄게요 딱 빌려줬는데 전화 안 받아 갑자기. 그렇게 몇 명 잃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편인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 나중에 몇 천만 원 이런 것보다 지금 몇십만 원 잃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예. 자기 합리화한 거죠. 편인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해요. 그럴듯하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수긍도 하거든요. 정인이 있는 상관팬이 된 사람한테는 어림도 없죠. 그 사이에서도 또 빈틈을 찾아가지고 바로 공격해요. 합리화 시키지 마라. 편인 상관으로 합리화가 돼 있다라는, 편인,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즉흥적이기 때문에.
식신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상관은 일관성이 있지 않다고요. 그때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들은. 또 궁금한 게 네. 겁재가 천간에 있어줘야지 그게 강하죠. 겁재 플러스 편재가 돼야 돼요. 그럼 이 편재는 어차피 내 돈 아니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겁재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돈 가지고 노는 거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예민해요, 뭔가. 그래서 도박을 좋아해요. 거기에 흥분을 느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편재, 겁재. 이건 식신이고, 정관, 편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름 얘기할 줄 아는 BJ예요, BJ. 가장 유명한 BJ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원랜드 막 가서. 나이 29살, 이제 30 됐잖아요. 기사년생이니까, 89년생. 도박에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겁재랑 이 편재. 청간으로는 식정관이죠. 안 보여요, 그렇게. 근데 지지로는 다 흉신이에요. 청간으로 길신, 지지로 흉신. 안 보이는 데서 도박하는 거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안 보이고. 청간하고 지지가 중요해요. 청간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인지되는 거. 남들이 이렇게 봐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간에 정재가 있고, 지지에 편재가 있으면 어떻게 보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꼼꼼하구나, 돈 잘 안 쓰는구나,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편재라고요. 나는 통도 크고 돈도 잘 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꾸로 돼 있으면 뭐예요?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그렇게. 근데 편재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변에서는 돈 많이 쓰는 남자로 보죠. 청간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는 나랑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 그래서 격국에서 월지에서 투강된 게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일관성을 가진다고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내 생각과 일치가 되죠. 그게 기본이에요. 성공의 기본. 일관성.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들이 보는 것에 대한 일치. 언행일치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성공의 기본이에요.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쉽지 않거든. 말 뱉고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신경 많이 써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의 특징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말을 뱉어요. 일단 속으로 제가 생각해요. 저 지키기 힘들 텐데 다 지켜요. 근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다 지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존경을 한다고. 진짜 형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라고 막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래요. 그게 습관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행일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되죠. 왜? 지켜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내뱉고 나서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건 많이 내뱉어요. 나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말 내뱉으면 지키려고 하니까. 상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인성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그 무게감이 생겨요. 상관에 함부로 내뱉지 않게 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인성운이 아니었잖아요. 아마 지금 빵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인성운이 오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거 없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저기